1년째 연애 중인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만난 방법이다. 집에 가자. 그때 멜로는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그녀에게 이름을 물어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이방일리스타 진일린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나의 이름은 존 멜로데소스예요. 멜로씨, 존은 나라 사람이에요? 존은 필리핀 사람이에요. 제님, 은 친구에게 멜로를 소개하고 멜로 도같은 일을 합니다. 네스톨씨, 저는 아니야 한네스톨이에요. 엔락르씨, 저는 락르주디엔이에요. 저스틴씨, 저는 알보저스틴이에요. 그 후 멜로와 제넬리는 서로 친해지며 연인이 된다. 플래시백의 끝. 1년이 지났다. 오늘 멜로와 제닌은 그들의 특별한 날인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그들은 처음 만났고 서로를 알게 된 곳을 선택했다. 달콤한 순간 중에 멜로는 잠시 시간을 내어 시야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제3자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크리스탈이 친구들에게 멜로를 소개했어요.
Lovely she. And Jeremy Glass a lovely Iyeyo. Shane Rea. Jonun Shane Rea Morandante Ipnida. 멜로가 크리스탈과 이야기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을 때 그는 제닌 이 글을 따라오고 그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멜로는 조용히 그녀에게 지쳤기 때문에 그의 여자친구인 제닌과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제닌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멜로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제닌을 내버려두고 울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다. 제니는 이미 멜로로 전환하여 앤드리미 피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멜로가 혼자 있는 동안 제넬린이 앙드레미와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가 나고 너무 후회가 된다.